거의 동일한 거 같아요.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가 올리브영 세일에서 요것들 구입했고, 요거는 네이버 메인 들어갔는데 뭔가 뭐 타임세일 뭐 이런 게 메인에 떠 있길래 혹 해서 구입했습니다. 이거는 그냥 쟁여두고 쓸 수 있는 마스크팩들인데요. 무난했습니다, 둘 다. 그리고 요거는 원래 이 에센스 앰플을 써보고 싶었는데 지금 화장품 쓸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다음에 사보려고 일단 시트 마스크만 샀습니다. 요거는 나비존에 팩하려고 요거 샀고요. 요것도 어제 쓰느라 화장대 위에 놔서 깜빡했는데요. 폴라초이스 각질 제거제고 약간 모공 각화처럼 얼굴에 그런 게 좀 생겨서 한번 얘를 사봤습니다. 요거는 그냥 음식물이나 재료의 부패를 좀 천천히 하게 해준다고 해서 한번 구입해봤어요.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최근에 구입을 했습니다. 바로 갈아서 이렇게 텀블러처럼 쓸 수 있네요. 밥 먹으러 나갈 거고요. 닦는 거, 주방 필터, 물밀대, 또 그런 거. 뭘 봐? 오늘도 요거트를 먹습니다. 머리 너무 이상하다. 머리 너무 이상하다.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
떴잖아. 바보야. 글루텐 프리 푸실리인데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요만큼 하면서 밥을 햇반 반 개를 같이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양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바닥들이 디딜 때 살짝 울리긴 하잖아? 새빛 둥둥. 오늘 한번 친구랑 등산을 가보려고 합니다. 경복궁역에서 인왕산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요. 안녕히 있습니다. 등산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. 너무 많이 올라왔어.